반갑습니다. 뉴 다이아몬드 디렉터 김연아 인사드립니다. 와, 정말 고대하던 다이아몬드 디렉터를 해냈다는 게 너무너무 기쁩니다. 그리고 제 자신을 오늘만큼은 마음껏 칭찬해주고 싶습니다. 너무 짧은 생을 살고 돌아가신 아빠 생각나고 그 빈자리를 다 채워주신 엄마가 가장 많이 생각납니다. 하루빨리 또 성장해서 엄마와 함께 이 자리를 함께하고 싶습니다. 네, 제가 아주 멀리 계신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왔을 때 새벽에 제가 도착했는데 아이들이 침대에서 셋이 쪼로로 누워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 힘든 또한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. 제가 가장 많이 이 순간 생각나는 사람은 바로 박청자 스폰서님이십니다. 왜냐하면 우리 스폰서님께서는 늘 엄마 리더십으로 칭찬과 격려, 사랑을 아끼지 않는 눈빛으로 저희를 늘 후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. 아! 어떻게 하셨어요? 맞습니다. 저는 꾸준함의 아이콘인데요. 이 일은 꾸준함만 있으면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일은 저 혼자 해내는 게 아니죠. 유산화 코리아의 잘 만들어진 사업 툴과 그룹의 잘 만들어진 시스템을 가지고 제가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. 그 중에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비즈니스 도구와 잘 만들어진 플래너는 최고의 사업 도구입니다. 그것을 채워갈 때마다 제가 이렇게 꾸준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지금도 끊임없이 책읽기와 셀프 리더십을 놓치지 않고 팀원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, 즐겁게, 행복하게 이 일을 할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더 멋진 리더로 거듭나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저희 그룹 내에서도 다이어리 작성을 통해서 함께 모두가 성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그 함께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함께 성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 들어온다면 누구나 다 멋지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. 네, 저에게 유산화란 사람 부자, 취미 부자, 관계 부자라고 생각합니다. 유산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식을 통해서 사람 부자가 되어가는 건 제가 이 세상을 하면서 어떤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유산화는 바로 사랑입니다. 유산화 사랑합니다.